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네 99화입니다. 네, 살짝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99화 네 99화를 맞아서요, 아무래도 바바킹이 없으면은 조금 클랜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살짝의 약간의 과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일찍 바바킹이 직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석이 조금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양을 제가 과금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바바킹이나 쇼킹 같은 경우는 사실 없으면은 클랜전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랜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럴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초보자 가이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초보자 가이드를 찍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빠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밍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네, 파밍이 그냥 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고 네, 보면은 뭐 이런 61%, 2300, 70%, 70%면 100% 보너스 다 받죠. 네, 1550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러면 다크릴에서 6000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게 뭐 99%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갤럭시의 저주네요. 99%. 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지금 파밍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모여서 오히려 제가 이 골드를 다 쓰질 못해가지고 그걸 못할 정도예요. 이 볼러를 쓰니까 좋은 게 이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우리가 파밍을 할 수가 있고요. 파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돈을 빨리빨리 써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수리 포트합이나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누를 수가 없는데요. 네, 다른 애들은 좀 누를 수가 있어서 네, 일단은 근데 요번 주 장인이 셋인데 얘까지 나오면 넷이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엄청 많다. 마우스 타워가 536만입니다 요거 하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처 타워 450만 320만 320만짜리 하나를 더 눌러서 네, 일단 골드를 900만에 이르는 골드를 일단 다 써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00만 모으는 게 금방 또 모입니다. 이게 파밍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돈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주에 10만까지는 가능해요. 다크엘릭스 10만 이상을 모으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10만까지는 모을 수 있는데 20만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20만이라서 제가 한 번도 20만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면서 다크엘릭스 20만을 모아본 적은 없어요. 최대한 많이 모은 게 한 13만 정도? 네, 13만 정도? 13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번에 20만을 모은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요거까지 합하면 지금 6만 4천까지 모아놓은 거고 제가 요번 주에 파밍을 반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11만까지는 쉽게 갈 것 같고 그동안에 골드는 900만이 한 두 번 정도 찰 것 같아요. 한 번에서 두 번, 한 번 반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 벽 업글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인이 좀 남아있는데 이 장인으로 뭘 할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골드 저장소를 빠르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골드 저장소를 빨리 가서 이 천만을 빠르게 찍어놓고 이제 독슬포탑도 찍고 네, 임페로너 타워부터 먼저 찍고 얘네부터 먼저 찍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업글 안한 것들을 차근차근 따라오는 게 네,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만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골드 저장소를 지금 눌러놓죠. 네, 골드 저장소를 지금 눌러놓고 눌러놓으면은 요번 주에는 요거 하나가 나오게 돼요. 얘가 하나 나오게 되니까 벽 업글을 많이 해야 되겠죠. 7시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 저장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파밍을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래도 지금 여기 모여있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요게 또 클랜전이 또 한번 있거든요. 클랜전 이번에도 또 이길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럼 클랜전에서 또 제가 100만이 넘게 나와요. 많을 땐 150만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먹어놓겠습니다. 네, 요건 먹어놓을게요.
요건 먹어놓고, 네, 65,000원이 됐네요. 요건 먹어놓고, 먹어놓는 이유는 바로 클랜전에서 또 한 100만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득 차버릴까봐.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너스도 앞으로 한 서너 번 정도, 별 보너스 이거 서너 번 정도 더 받을 건데, 세 번만 받아도 100만이라서 또 200만이 모이게 됩니다, 이 안에. 네, 그렇게 된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챔피언 1이 그게 좋은 거죠. 지금 제 트로피는 3812개인데요. 네, 이번 주 타이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게 바로 보석 상자인데. 제가 바보네요. 이럴 수가. 아니, 보석 상자를. 보석 상자를 캐고 나서 이걸 눌렀어야지. 아, 정말. 네, 여러분, 7시간 후에, 네, 7시간 후에 요거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 7시간 후에, 7시간, 지금, 아, 네, 7시간 후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아, 오랜만에 99화까지 와서 라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요번 주가 99화, 다음 주가 100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00화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뭐 뭔가 특집이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머릿속에 생각을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든지 혹은 보고 싶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놨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한 재밌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돌아오냐면요, 네, 7시간 후에 말이죠. 네, 7시간 후에 요거 보석 상자를 캐면서 또 공격하는 거 또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바로 돌아올게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 화면에서 제가 7시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어서 이틀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석 상자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 상자를 캐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보석상자, 보석상자를 캐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상자를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석상자, 매주 나오는 보석상자, 요번주도 어김없이 나와줬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타이탄 도전이 참 힘드네요. 왜 힘드냐면 제가 중간중간 공격 실패를 좀 합니다. 근데 이 공격 실패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것 때문에 그 뭐 이동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집중을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럴 때 실패를 한번 하면요, 이걸 되돌리기가 좀 힘드네요. 한 번 실패를 하면 진짜 네 번, 다섯 번, 다섯, 여섯 번을 공격을 해야 이게 돼요. 1별을 했을 때는 다섯 개 정도니까 30개 정도를 잃었을 때 여섯 번 공격해야 됩니다. 여섯 번 공격하려면 한 시간이 넘어요, 가속 돌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 파밍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렇게 막 4300, 3700 막 이렇게 되는데요. 네, 실패를 중간중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데, 요런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정도면은 10홀 풀방타에서 11홀 넘어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전히 11홀 풀방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아처타워 빼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신 분이죠. 자, 이런 분을 상대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2별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자, 벽을 부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여기도 깔끔하게 부셔주고,
네. 이쪽으로 볼러가 들어가면서 파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워든과 볼러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분노 마법 들어가면서 안쪽에 제대로 올려주고요. 분노 두 개 터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엘릭서 맛집이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역시 치유사들이 네, 아처킨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네, 쓸데없는 워든을 치유를 해주는 바람에 여기에서 더 뭔가를 해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네, 아마 워든이 아니라 아처킨을 치유를 해줬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별 네, 좀 아쉬운 이별이긴 했지만 그래도 24만에 29만 3500 정도를 얻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타이탄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만 정도는 모을 수 있는데 20만은 한 주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제는 볼러보다는 광부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광부를 누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요번 주에 광부를 누를까? 열흘 걸리는데 광부를 누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다클릭선 일단 모아놓고 네 다클릭선 일단 모아서 쓰기로 하고요. 왜냐면 요번에 우리 이 친구가 장인 친구가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이 한 명 갖고 돌려야 돼요. 그럼 이 한 명으로는 업그레이드는 뭘 할까? 자, 업그레이드는 뭐든 해도 됩니다. 뭐 마법사 타워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뭐 박격포를 하나 눌러줘도 되고요. 뭐 뭐든 해도 돼요. 아니면 뭐 아처 타워를 하나 눌러줘도 되고 뭐 혹은 뭐 대포를 누를 수도 있겠죠. 아, 뭐든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되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업그를 광부를 갈 것이냐, 즉 볼러로 버티면서 광부를 빠르게 가서 이제 광부가 제가 볼 때 1레벨 광부는 좀 쓸만하지 않지만 2레벨, 3레벨부터는 쓸만해질 것 같거든요. 광부 조합을 연마를 해서 광부를 사용을 할 것이냐, 요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에요. 지금 대세는 완전히 광부입니다. 그러니까 발키리 볼러 시대를 거쳐서 광부의 시대인데 일단 발키리 시대에 발키리로 조합해서 공격하는 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렸고 지금은 볼러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부로 넘어갈 건데 볼러 3레벨 찍기 위해서는 이 다크헬릭스 20만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그게 있잖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연구소는 광부를 누르기로 하고 연구소는 광부를 누르고 자 그러면은 장인이 한 명 남는데 자 엘릭서는 없는 거라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는 뭘 누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업그레이드는 어떤 거를 눌러드릴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뭘 보고 싶으실까? 이거? 박격포? 아니면 마법사 타워? 어떤 걸 보고 싶으실까? 네, 요게 좀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보여드리는 게 좋겠는가?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되네요. 골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뭐부터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네, 장벽은 하나만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해도 900만 모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런 거 모아놓기 때문에 네, 지금도 상당히 이게 있는 겁니다. 장벽은
네, 장벽은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이 레고벽까지, 구레벽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은 정말 시간 들여서 천천히 할 거니까요. 네, 구레벽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광고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 타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타워나 박격포나 네, 900만 조금 안 되게 모았으면은 마법사 타워 900만을 훨씬 넘겼으면은 이제 박격포 위주로 누르기로 하고요. 네, 이번 주는 그 두 가지를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러로 계속해서 연마에서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클랜원 분들의 재미난 영상들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의 진행 방향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광부라는 게 나왔으니까 광부 열흘 동안 요거 모으고 저는 다크헬릭서 계속 모을 거예요. 다크헬릭서 맛집이 되는 거죠. 예, 그 맛집이 돼가지고 이 볼러까지 네, 볼러까지 누르긴 할 겁니다. 제가 결국 누르긴 할 거예요. 언젠가 누릅니다. 볼러 만렙 찍어야죠. 그 다음에 다시 광부 찍고 광부 다 찍고 나면은 이제 뭐 라바 하운드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별로 불필요한 것들을 또 찍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마법 끝나는 대로 저는 원래 얼음마법을 올릴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광부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광부부터 가는 걸로 목표를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바로 광부를 찍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파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우리 쿠로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상입니다. 네, 오, 네, 자이언트 발키리 마법사. 네, 발키리가 10개고요. 네, 구홀 분들이 크리스털로 와야 하는 이유는 이런 맛집이 서치 10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털 1에서요. 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탈로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좋아요. 잘 부셔줬고요. 그리고 자이언트가 쭉 들어가고 사실상 자이언트 마법사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발키리까지 있으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자, 들어갔습니다. 발키리 마법이 터지려는 순간이에요. 분노 떨어지면 난리나요. 오, 회복부터 차근차근 분노를 좀 늦게 쓰는 벽에 걸렸을 때 쓸 생각이죠. 아, 게다가 대형석궁 비어있었고요. 벽에 걸렸을 때 분노마법 바로 이거거든요. 회복까지 써주면서 발키리에게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프로님의 모습. 자, 이렇게 되면 완파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발키리가 좋았고요. 왜냐면 자이언트만 들어가면 자이언트들이 벽에 걸려서 주춤되는 동안에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발키리의 힘을 확 실어주면서 네, 이 맛집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45만 46만 다크헬릭스 2800 병력을 다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쿠로님의 시원한 자이언트 발키리 마법사 영상이었습니다. 네, 과연 구호를 없애는 데 있어서 털자이는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네, 아처킨도 없는 상태인데 완벽하게 발키리를 앞세워서 완파를 하는 모습. 네,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발키리가 비록 좀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크엘릭서가 그렇게 손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골드와 엘릭서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영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리티컬의 네, 크리1에서 크리스탈이죠. 크리티컬이 아니라 크리스탈1에서 맛집이 많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프로님. 네, 그렇습니다. 진짜 크리가 대세인 것 같네요. 자, 발키리를 적당히 섞어준 아까 보여드린 영상과 동일한 네, 그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벽은 발키리가 쳐서 부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빠지는 발키리, 왼쪽엔 자이언트. 자이언트에게 회복마법이 필요한 상황. 자, 발키리, 아, 지지는 안 쓰는데요.
자, 지지 마법이 있다는 거 까먹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과연 자, 발키리 버텨주고 있고요. 자이언트 남아있고요. 바바킹 마법사, 마법사 숫자 많아요. 자, 마법사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간 것이 벽 부수나요? 오, 자, 이러면 자이언트가 걸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지금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 바바킹 스킬이 남아있어요. 쓴다면 지금이죠. 지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포까지 부셔주고요. 아, 자원 싹 터나요? 네, 아, 싹 털진 못했는데, 네, 전부 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맛집. 과연 크리스털의 맛집이 많다더니 그게 헛된 소린 아니었습니다. 야, 여기에서 이것까지 털면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남김없이 털어버려. 설마 완판가요? 아, 완판 안되겠죠? 아, 완판 안됐습니다. 98% 네, 하지만 98%라고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66만 55만 1987의 맛집이었기 때문이죠. 네, 크리스탈의 맛집이 많다는 크로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LHS님의 공격 영상입니다. 네, 여기는 골드 1이고요. 네, 통계적으로 맛집이 가장 많다는. 네, 어디 통계냐면 토요미식회, 이제는 끝나버린 토요미식회의 통계입니다. 자, 아무튼 51만 58만의 맛집이고요. 지금 들어가는 공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골리호입니다. 기본적으로 골리호인데요, 발키리를 조금 섞어준, 네, 조금 섞어준 골리호거든요. 자, 볼렘 하나 집어넣고 마법사 넓게 퍼뜨렸어요. 벽 부수고, 길 정리 됐기 때문에 발키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 아우,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벽 부셔주고요, 발키리. 자, 여기서 분노 넣어주면은 얘기 달라지죠. 자, 분노만 들어간다면 들어갔습니다. 자, 발키리. 발키리가 그래도 뇌전탑을 두 개나 부셔줬고요. 고그라이더 들어왔습니다. 자, 골리호 장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골리호의 힘이거든요. 중앙 병력이 흐트러 놓으면 옆에서 들어오는 측면을 공격하는, 바로 이게 골리호입니다. 자, 이거 이 상태라면 회복마법이 남는데요. 미리 뿌려주는. 아, 대단합니다. 회복마법 하나 더 써야죠. 그렇죠, 시원합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자, 깔끔한 완파,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클랜전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골리호였는데, 자, 파밍에서도 이렇게 맛집을 확실하게 털어주는 우리 LHS님의 모습. 야, 워낙 맛집이라서, 네, 이 정도면은 발키리의 호그라, 점핑 트랩이 마지막에 터져서 다행이지. 저거 미리 밟았으면은 이거 모를 뻔했어요. 방금 몇 마리가 날아간 겁니까? 어쨌든 워낙에 맛집이기 때문에 발키리 골렘 호그라이더를 썼어도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다. 네, 다클릭 써도 큰 손해는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손해겠네요. 조금 손해고, 대신 이제 골드와 엘릭서를
상당히 많은 양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건물들까지 정리를 하러 이동하고 있는 호그라이더의 모습. 네, 남은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좋습니다. 네, 그것까지 부셔주면 완파. 네, LHS님의 완파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영상이네요. 상대는 11월, 네, 11월 뭐 한 초반 정도 되고요. 네, 11월 초중반 정도 되는 상대고요. 자, 다 아시다시피 퀸힐 볼러로 들어왔습니다. 네, 퀸힐 들어간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요쪽으로 퀸힐이 들어가지고 벽을 부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러 쓰기 딱 좋은 배치죠. 자, 요렇게 퀸힐이 해주는 동안에 벽을 부셔주고요. 볼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까지 부셔주고 볼러 쓱 들어가면서 이동마법 분노 깔리고요. 자, 이제 다 때려 부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려주고요. 아, 워든 스킬 좋았고요. 제가 썼는데 참 좋았네요. 여기에 분노 한번 더 들어가면서 바바킹 스킬 터지고요. 안쪽에 있는 인페르노 타워 전부 해결해주고 사방으로 퍼지는 볼러에 저 돌멩이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네, 아, 독수리 포탑을 못 부셨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퀸힐 남아있고요. 퀸힐의 스킬이 남아있는 상태. 네, 쉽게 쓰러지지 않는 퀸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벽도 좀 미리미리 부셔주고 또 워든이 버텨주는 게 크거든요. 워든이 보시면 체력이 다시 차면서 독수리 포트에 맞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자, 저것도 버텨주죠. 네, 요것까지 버텨주면서 들었습니다. 아처퀸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는 워든이었고요. 여기에서 아처퀸 역시 이것까지도 버텨줄 수가 있었습니다. 스킬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스킬을 썼어야 됐는데 제가 스킬을 좀 아끼려고 하다가 아, 스킬을 못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킬을 썼으면은 좀 더 파괴할 수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래도 100%고요. 네, 15만, 21만, 32만이지만 네, 25만씩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드는 40만이 되고요. 네, 엘릭서는 46만, 그 다음에 1550을 더하셔야 되니까 네, 4700 정도 되는, 네, 그러한 맛집. 네, 왜냐면 챔피언 1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맛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원한 볼러 영상 한번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상대는 11월 중반, 네, 11월 중반쯤 되는 상대고요. 네, 엘릭서랑 다크 엘릭서 맛집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아처퀸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퀸힐 볼러고요. 상대방이 11월 중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항상 다 차있는 상대, 항상 이런 상대들과 정면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요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가운데 벽 두 개만 부셔놓으면 이동마법으로 여길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 요 가운데를 넘어가는 것만 잘할 수 있다면 마을의 간도 그렇고 다 부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힐이 들어가서 쓱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선 좀 아플 수 있어요. 네, 저 아처타워가 굉장히 레벨 높은 아처타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분노를 바로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벽을 부셔주고요. 자, 어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부셨죠? 자, 그러면 요 정도면 아처퀸은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여기에서 볼러를 이용해서 추가로 길정리를 해주고, 자, 그러면 벽 부수고요. 볼러가 들어가고요. 이동 마법을 깔면 가는 겁니다. 워든 스킬을 이용해서 대형 폭탄을 막아주고 한 번 더 분노를 넣고요. 잠시 독수리 포탑과 저것들을 얼렸고요. 순식간에 파괴를 하면서 동마법은 미리 뿌려줍니다. 파괴를 하면서 중앙을 초토화를 시키는 라이너의 모습이었습니다. 볼러도 많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해서 부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처퀸이 죽지만 않았다면, 아처퀸이 죽지만 않았다면, 비명행사하지만 않았다면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볼러가 계속해서 치유사에게 맞고 있기 때문에, 치유사의 치유를 맞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 계속된 파괴가 뒤쪽에 있는 건물들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체력들이 전부 다 이 건물들의 체력이 다 적게 남게 되는 거죠. 얼마 적냐면 이걸 보세요. 두 방에 아처터가 부서지고 한 방에 대포가 부서지고 세 방에 박격포가 부서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볼러가 미리 다 때려놨기 때문에 방어 타워가 매우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처퀸이 살아남아 있었다면 더 좋은 파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제 남은 건물을 부수면서 100% 보너스, 네, 100% 보너스를 위해서 가고 있어요. 골드가 다소 약하죠. 골드가 6만인데요 25만 더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1만이라서 네, 챔피언 1의 특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건 아니고요. 38만의 엘렉션은 25만을 더하면 네, 63만이 되는 거죠. 네, 63만이 되는 거고 다크 엘렉션은 4800 정도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라이너는 파밍을 해내고 있었네요. 자, 이번 공격은 썬더스톰님입니다. 썬더스톰님의 위대한 도전, 네, 드버를 해보고 싶다. 특히 멋지기로 소문난 사랩드래곤, 그렇습니다. 사랩드래곤이 아주 빨갛기 때문에 생긴 게 예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드버를 이용해서 사랩드래곤이 하늘을 수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밝히신 우리 썬더스톰님입니다. 썬더스톰님은 40레벨 퀸을 갖고 있고요. 네, 7레벨 워든을 가지고 있네요. 자, 바바킹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걸지도 모르겠는데,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번개 두 개에 지진 하나로 깨알처럼 네, 요 대공포 하나 부수고 들어오겠다는 아주 귀여운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드래곤 한번 보도록 하죠. 11월이 선사하는 드래곤의 세계. 아, 이거 설마 아니죠. 이거 부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사랩 드래곤 수 놓고 있어요. 수를 놓고 있나요? 수를 놓고 있네요. 자, 하지만 길정리, 드래곤의 최대의 약점 바로 길정리입니다. 자, 날아다니는 워든. 아, 스킬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스킬일까요? 자, 아, 지금 썼어야죠. 아, 아깝습니다. 자, 워든 스킬 조금 다소 일찍. 그래도 분노 마법. 자, 4레벨 드래곤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드래곤. 아, 드래곤. 아, 눈물이 납니다, 진짜. 아, 부셨어요. 아, 인간 승리. 아, 상대 저기 하나 꺼졌어요. 둘 다 꺼졌어요. 다행입니다. 빈집이라 다행이에요. 자, 다크 엘릭서
보니까 없어서 꺼졌고요. 대형 석궁도 꺼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자, 다소 상당히 운이 따라준 썬더스톰님의 공격. 하늘을 수놓는 드래곤 역시 약했다. 역시나 강하진 않았다. 네, 하지만 오랩 드래곤과 벌로 라바의 조합이라면 그 11호를 상대로는 모르겠고요, 10호를 상대로는 1별 정도, 1별에서 2별 정도는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네, 하지만 11호를 쓸 조합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호를 쓸 조합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썬더스톤님의 재미난 드래곤 영상이었네요. 자, 그래도 다크엘릭서를 깨알처럼 챙겨주는 깨알처럼 챙겨주고 있는 네, 썬더스톤님의 모습. 40레벨 퀸 강력한 체력. 스킬 써주나요? 써줍니다. 좋아요. 40레벨이거든요 그러나 40레벨이라고 해도 퀸의 체력은 여전히 강하지 않습니다. 자, 썬더스톰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미네이터님 공격을 받으셨는데요, 상대방이 자이언트 페카로 들어왔습니다. 페카가 4시에요 자, 이거는 오, 회복마법. 와, 오, 상대방의 실력이 엄청납니다. 치유사도 하나 섞었어요. 자,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자폐위 영상. 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아처핀. 분노마법을 이용해서 자이언트와 페카의 위력을 극대화시켜주고요. 가운데로 들어간 아처핀은 뒤쪽에 또 치유사의 보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쓰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페카가 또 몸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엔 자이언트고요. 가운데도 자이언트입니다. 자, 자이언트 페카 마법사. 와, 10홀 9홀이신가요 이분이? 상대방이 거침없는 자이언트 페카 마법사로 장미네이터님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게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미네이터님 배치가 이렇게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배치가 아닌데 훌륭합니다. 장미네이터님이 좋은 영상을 보여주셨네요. 자, 마지막까지 진짜 한수 배워볼 만한 그런 자이언트 페카 마법사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시 앞부분에 약간 급하게 시작된 감이 있어서 살짝 돌려드리자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이언트는 16기, 그 다음에 마법사 11기, 페카가 4기였고요 페카는 3렙이었습니다 자이언트 7렙이네요 굉장한 공격이었어요. 이동마법을 왜 썼는지 몰라요. 저 그냥 부수고 들어갔는데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마법을 쓰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동마법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무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파가 났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 조합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밸런스가 잘 맞았기 때문에 이동마법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정말 좋은 공격이었네요.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랜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네, 여러분 정말 앞부분에 많은 영상들 보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두 번째, 기대하시던 두 번째 보석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 약속드린 대로 모든 자원들을 다 모았고요. 네, 공격 한 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격 한 번 하고 와서 요거는 네, 아쉽지만 직관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관 누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한 번쯤은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볼러를 이용해서
네, 바로 라이브로 공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지원고는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번 해보고요. 지원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2주째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볼러 그리고 힐러. 네, 이렇게 볼힐러 조합인데요. 네, 병력은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네, 저도 이거 빨리 편집해서 올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가봐야 되겠는데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캐면서 네,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까요? 시간 네,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이 지원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합이고 항상 저 지원 병력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데도 깰 수 있습니다. 네, 이런데도 충분히 파괴가 가능합니다. 항상 요런데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상대방이 뭐 그렇게 트로피라든지 이런게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긴 너무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정도 자원이 있는 상대 여긴 트로피도 괜찮고 자원도 괜찮습니다. 퀴니를 이용해서 들어가기도 괜찮고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죠. 네, 돈이 많지 않지만 트로피가 좀 괜찮기 때문에 여기로 자 넣어주고요. 너무 막 들어간 것 같은데? 괜찮아. 자,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잘 보셨고요. 자, 괜찮습니다. 잘 들어갔죠? 자, 지금 잘 됐고요. 이쪽으로 유닛 다 넣어주고 이동만 빨고 갑니다! 동마법까지!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볍게 70% 이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치유사가 죽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볼러가 있습니다. 아, 볼러 더 버티지 못한 게 아쉽고요. 하지만 아처키네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아깝게도 완판은 안 났는데 네, 완판은 안 났지만 지금 아처키네 스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파괴율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00%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에 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치유사도 제대로 붙어줬고 여차하면 스킬 쓰면 되는데 아직 스킬 쓸 정도 아니죠? 아,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자, 그쵸, 이 정도입니다. 일단 라이너의 실력. 네, 11호를 상대로 항상 이렇게 2별 이상 안정적인 파밍 요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운이 좋았다면은 안파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파괴율을 늘리고 조금의 파밍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네,
88%였습니다. 자, 그리고 25만, 25만, 1580에 100% 보너스를 얻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번 주에 마지막 저의 파밍 영상. 다음 주도 열심히 파밍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100화입니다. 100화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궁금증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저장을 누르면 골드는 초과하게 됩니다. 자, 골드는 초과하게 되는데 이게 골드가 과연 일부가 금고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남는 한 150만 정도가 날아가게 되는데 150만 정도의 골드가 허공으로 사라질 것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릭서랑 다크엘릭서는 다 들어올 텐데 골드가 과연 금고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초과하는 골드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이너의 초보자 가이드 금고에 대한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60만 정도, 정확히 말하면 59만, 네, 맞나요? 59만 6천 한 500 정도, 네, 그러니까 그냥 뭐 60만이라고 하겠습니다. 60만 정도만 있으면 골드가 가득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152만 정도 남게 된다는 건데요, 이 152만이 허공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금고에 그대로 남아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가득 찼고요. 과연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위대합니다. 야,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슈퍼셀, 네, 게임 잘 만들었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 아주 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골렘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950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네, 이런 상태고요. 자, 이게 2시간 남았는데 아쉽게도 네, 직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50만으로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네, 정말 안타까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업글 못합니다. 업글 못해요. 여러분, 950만 골드는요, 골드도 아니에요. 950만 갖고는 임페로는 못 올립니다. 네, 저거는 아주 적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독수리 포탑 하나 못 올리는 그런 돈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박격포가 900만이고 여기에 150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격포를 올려도 됩니다. 박격포부터 먼저 올려도 되고 마우스타워 올려도 되는데 박격포 올리죠. 네, 비싼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자, 음악을 이제 밝게. 네, 일단 장벽을 두 개를 짜잔. 그리고 뭐 하나 더, 뭐 어디 빈대가 여기 있네요.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해도 이걸 다시 받으면 짜잔, 9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900만으로 네, 박격포 하나 눌러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요거 눌러줄게요. 요거 짠. 아이고, 골드가 사라지는 마술. 네, 여러분들은 골드가 사라지는 마술을 함께 보셨고요. 자, 770만 정도가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약속드린 대로 여기에서 연구소에서 네, 요거 직관을 하고요. 아까워. 네, 그리고 네, 광부, 이제는 슬슬 광부의 시대로 갈 때가 됐어요. 네, 광부 업글을 눌러줍니다. 엘릭서가 사라지는 마술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모았던 골드와 엘릭서가 한순간에 악소리도 못 내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크엘릭서 83,000 정도 모였는데요, 네, 공격 몇 번만 더 하면은 뭐 바바킹이나 네, 아초킨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박격포 눌러주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 주에 하나 둘
셋. 네, 장인이 넷이 나와요. 장인이 넷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많은 공략을 할 테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한 15만, 16만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99화. 네, 라이노와 함께하는 초보자 가이드 벌써 99화였습니다. 이제 100화가 눈앞에 있네요. 네, 다음 주가 100화인데, 많은 분들이 100화 특집을 해라. 백화 특집으로 뭐 할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화 특집 백화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으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뭔가 특집 영상을 특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 뒷부분에 네, 백화 그냥 평소대로 진행을 하고 뒷부분에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스페셜 영상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까지 어떤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집어넣을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보여드렸던 초보자 가이드 일단은 끊임없이 이 새로 만든 건물들 있죠. 이 새로 만든 건물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20레벨 바바킹은 역시 강력했습니다. 40레벨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새로 나온 건물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골드 저장소가 네, 골드 저장소가 두 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950만이 됐고요. 요거까지 되면 975만, 그 다음에 다음주에 요거 누르면 드디어 1000만을 가게 돼서 요거까지 누르고 나면은 이제 독수리 포탑과 인페르노 타워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네, 1000만인데요 1000만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챔피언 1에 오니까 좀 이렇게 됐다. 그리고 3800점대에서 제가 중간에 컨디션 난조로 좀 고생을 해서 네, 챔피언 1에 지금은 계속해서 안착하고 있는데요. 네, 타이탄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광부를 눌렀습니다. 이제 광부의 시대, 바이어로 광부의 시대라서 네, 광부부터 먼저 누르고, 물론 중간에 볼러도 3렙은 찍어줄 거예요. 3렙 매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너 3렙 찍어주고 광부 계속해서 눌러줄 거고요. 광부가 2렙이 되면서부터 이제 슬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부를 이용해서 요즘 대세가 광부이기 때문에 네, 광부로 역시 나아가야 되겠죠. 네, 볼러를 이용한 공략은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고 계시지만 또 이제 볼러의 시대가 오면 또 광부의 시대가 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번 주에 준비한 라이너의 초보자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항상 재밌게 봐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댓글 다 읽어요. 그래서 댓글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00화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라서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데 여름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더운 여름 몸보신 잘 하시고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남은 방학도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라이너TV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봬요.